안녕하십니까, 트루키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는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저 부산 보세창고에 가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팔레트 수는 뭐 몇 개 하더라, 몇 개 안 되는데 무게가 좀 나가는데 그래도 다 해봐야 뭐 한 4.5톤? 5톤? 그 정도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일찌감치 시내발이 두 개 하고, 저기, 지금 상차로 가는 곳, 주변에서 좀 잠을 자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또 하나 더 하기엔 또 애매한 시간이고, 그래서, 콜 좀 보다가, 안 되겠다. 그냥, 요즘 쉬다가 가자 해서, 차에서 좀 자다가, 그러고 이제 좀 출발했습니다. 4시 반까지 들어와 달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5시까지 들어와 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통화해서 꼭 5시까지 마차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4시 반까지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길래 지금 출발했는데, 출발해도 좀 빠른 것 같아서 또 가서 이제 입구 주변에서 좀 쉬다가 시간 맞춰 가지고 4시 반까지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콜은 오전에 한 10시쯤에 미리 잡아놨습니다. 아침에 음성에서 용인 올라가는 짐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용인 다 왔을 때쯤에 여기 떠가지고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근거리 한 15km 정도 되는, 10km 정도 되는 거 금액이 좀 잘 나왔길래 들어가니까, 기계 제품이라서 좀 천천히 가달라 해가지고 금액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한 그거 다 끝나니까 한 1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하실 수 있고, 하나 다 하려고 이게 조금 콜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맞는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잤네요. 좀 실망한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 안내문자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거 그 코로나 관련해서 주변에 뭐 코로나 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자가 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 아무튼 상차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싣고 출발했습니다. 물건은 케이스가 총 6개고, 6개인데, 무게는 뭐 4.5톤? 4.5톤 정도 나갑니다. 여기서 뭐 혼적 차고 내려가도 되는데, 아휴, 그냥 빨리 TV 안 쉬고 싶어서 그냥 바로 출발합니다. 금액도 뭐 괜찮게 받은 것 같아서, 그냥 일찌감치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 마음에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물건은 부두로 가는 물건인데, 부두는 아침에 좀, 금요일, 특히 금요일은 제가 예전에 금요일은 부두 뭐냐, 수출입 차고 안 간다 했는데, 요즘 시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가야죠. 일이 없는데. 아무튼 수출입 착고라서 아침에 9시부터 물건을 하차하는데 조금 일찍 가서 좀 대기를 타야 되지 빨리 하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하차 시간이 밀려가지고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내일 좀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차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휴게소 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제 그래서 좌회전만 하면 저쪽으로 천일이 창고로 나온 길이 있는데 좌회전만 하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야, 어제 지금 싣고 지금 상차한 물건을 싣고 내려오는데 알쓸소에 전화가 딱 왔어요. 야, 그럼 뭔 전화지? 그럼 짐 실은 안 실은 확인 전화구나 싶어 받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 짐 실으셨어요라고 하길래 아예 그 뭐냐. 상차 시간이 좀 당겨져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싣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라니까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자리가 얼마 남았네 뭐 물어보면서 아 1m 정도 남았다 1열로 중에 쭉 깔고 갑니다 아유 혼적도 못 차시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 예 뭐 그냥 내려가죠 뭐 이렇게 하고 내려가 가는데 갑자기 막 아유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통화 내용은 제가 올릴게요. 통화 내용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짓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 알선소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알선소는 진짜 화주 화물기사들 돈 1만 돈만 원이라도 더 띠먹으려고 띠갈라고 막 눈이 벌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만 원 더 넣어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그 조심히 좀 내려와주세요. 항상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진짜 와 진짜 만원이라도 덧대가려고 한게 알선소인데 진짜 만원 돈 많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돈 많은보다는 말 한마디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알선소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알선소는 진짜 없어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보니까 바라지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오산에서 부산이요. 예예 예. 그 뭐야 상차지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상차하고